작가들의 일상과 고민, 고통과 보람들을 나누기 위해 저희들은 오늘도 마이크 앞에 앉았습니다. 우리끼리 얘기는 원래 우리끼리만 재밌는 곳이죠. 한가모나 사람들께가 주최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모의 웹툰 스쿨의 소수 청취자들을 위한 납치기 코너 반가워 활동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웹툰 작가 이종범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난지입니다. 자투리 코너라고 했지만 만화방의 연구소는 짜투리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죠. 짜투리 중에 짜투리죠. 아닙니다. 짜투리 중에 짜투리는 제가 구석에 구석에 처박혀 있는 괜찮습니다. 저는 그래도 아늑한가요? 네. 지금 갑자기 녹음 준비하고 있는데 네. 홍난지 선생님이 너무 바쁘신 거예요. 죄송해요. 아니요, 너무 바쁘셔가지고 얘기를 들어봤더니. 일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순서대로 오지 않을까? 그러게 말이에요. 갑자기 몰려서 와요. 병목현상처럼 이렇게 네, 막 맞아요. 오잖아요. 아, 진짜 이럴 땐 정신이 없을 텐데. 네. 정신없는 와중에 녹음에 참여해주신 홍쌤께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면서. 근황을. 네. 근황. 근황 좀 있어야죠. 좀 있어요. 근황이 저도 몇 개 있어요. 아, 그래요? 네네. 오늘 웬일이냐, 우리? 네. 아니, 해보시죠, 먼저. 방과 후 때 근황을 다 써서. 자투리 아닌 궁풀 이런 데서 근황이 좀 없어지는 게 아닌가. 거기서는 오늘의 콘텐츠, 이달의 콘텐츠니까 아, 좀 그치, 다른 그치. 거 하면 되죠. 네. 오늘. 네, 오늘. 녹음하는 오늘. 제 에세이가 나왔습니다. 오, 오늘! 우와! 책 봐주셨어요? 나왔다고 카톡을 받았어요. 우와, 짱이다! 댓글을 보내셨대요. 그래서 이게 올라가는 다음 주군요.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인터넷 서점에서 여기저기서 다 팔겠군요. 부진을 면치 못하고 있지 않을까. 와, 아니요. 메인에 올라갈 것 같은데. 야. 아, 출판사가 멋진 곳이니까 잘 되지 않을까. 멋지다. 그래요. 표지로 달리 그림을 크게 그려서 기대하고 있고요. 네. 또 하나의 소소한 근황으로는 뭐 아주 소소한 근황을 하나 말씀드렸고. 맞다. 홍란지 선생님 혹시 어렸을 때 네. 생일 파티 해보신 적 있어요? 해봤죠. 생일 파티 친구들 네. 불러서? 네네네 그럼요. 다 해보지 않나? 뭐 했어요 그럼? 글쎄요. 그냥 같이 불 끄고 놀고 불 끄고 놀아요? 네. 그러니까 왜 생일 파티 촛불 불 끄고 막 이렇게 먹는 다음에 사이키는 아니고 친구들이랑 진짜 신나게 열심히 논 것 같은데 뭘 하고 놀았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나요. 제가 네. 생일 파티를 하기에 애매한 시기에 있어요. 그래서 아, 그쵸. 저도 그래요. 저도. 네, 그쵸. 네. 내가 알기로는. 그래서 보통 제가 생일 파티를 보통이 아니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한 번 해봤거든요. 어렸을 때? 네. 그때 기억은 남아있죠? 그 얘기를 제가 지나가다 했어요. 네. 아내한테. 근데 아내가 난 그냥 일상툰 그림체로 말했는데 극화로 받아갖고 그러게. 너무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올해 방년 38 저에게 내년 생일날 생일 파티하자 그러는 거예요. 지인들을 좋다. 부르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나이에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생일 파티를 하면 좋죠. 뭘 할 수 있지? 막 이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봤자 플스 켜놓고 밤새 게임하고 이러면 난 좋은데 그런 거를 할 일 없고 총감독인 아내가 어떤 뭘 구리고 있는가? 나 너무 솔직히 두렵고 떨려서. 저는 어릴 때 그 생일 파티 잔치상 생각하면 떡이 생각나서 떡이요? 떡이 있었으면 좋겠다. 떡 생일 떡 주셔야 돼요. 보통 그 다음 날이라도 학교에 떡 가지고 오셔야 돼요. 야, 제밥에. 왜 예전에는 수수 팥떡을 10살까지 해줘야 네. 병이 안 걸리고 오래오래 산다 이래갖고 수수 팥떡이랑 막 백설기랑 막 이런 거. 건강하게 연재를 기원하는 떡은 뭐가 있을까요? 건강 연재 완결을 기원하는 떡. 그냥 시루떡. 진짜 대충이다. 맘일이라고. 찹쌀떡 하시던지요. 생일떡 받으시려면 선물 준비하셔야죠. 그럼요. 선물을 하죠. 당연히. 아, 뭐 카누 한 봉지 이런 거요? 에이, 설마. 아무튼 그래서 최근에 갑자기 내가 생일 파티를 한 번도 안 해봤다는 게 나도 모르는 결핍이었나. 아내가 얘기해주는 순간 안 하고 싶어. 안 할 거야. 이러면서 이 한편 저 먼 곳, 내 마음속 저 머나먼 수평선 너머에서 점처럼 떠서 나에게 다가오고 있는 설레임을 발견했어요. 진짜 설레이세요? 그러니까 저 와. 다시 말하자면 마음속 수평선 머나먼 곳에 점처럼 떠있는 없진 않은데 어린 시절에 종범이가 얘기하고 있구나. 사실 나 하고 싶어. 이렇게.
거기에 기를 기울이시게 된 거구나. 아 그래서 재밌겠다. 집에서 술이나 먹고. 아, 누굴 불러 근데 그 술이나 먹고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왜요? 그 생일 파티 어린 시절 생일 파티는 낮에 해야 되는 거예요. 밤이 아니라 낮에 술이나 먹고 아니지 낮에 주스랑 먹고. 그리고 네? 수제 돈가스 이런 거 있잖아요. 대학교 1학년 때 그 학교 떡 앞에서 먹었던 떡은 되게 좋아하시네요. 아니 왜 어릴 땐 항상 떡이 있었어요. 그 생일 파티는 그 버터 크림 케이크. 저 어렸을 때 떡 꽃 이렇게 있는 거 아시죠? 몰라요. 저 어렸을 때 떡이라는 거는 어른의 음식이었거든요. 왜 먹나 저걸? 너무 느낌? 멋있지 않나? 멋있다고요? 맛있다 맛있잖아요. 멋까지 느낄 정도로. 아니면은 네. 곰보빵 이런 거. 신났다 또 선생님도 신났다. 선생님의 생일 파티 때 메뉴는 뭐였는데요? 저 그런 거였어요. 진짜 엄마가 해주신 돈가스 뭐 이런 거랑 그 떡 항상 있었고 버터크림 케이크 왜 꽃 이렇게 만들어진 옛날 케이크 별로 맛이 없었던 거. 아, 네, 그 부분이 네, 중요하군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런 거. 케이크, 김밥, 그런 거. 김밥은 치킨. 없을 때가 많았던 것 같고, 치킨 시켜주셨고. 그래, 나이도 많은데, 포트럭 파티 해가지고, 오는 사람이 아무거나 먹을 거 사오면, 난 이제 뭔가 놀거리를 제공하는. 그것도 친구와. 좋다. 그것도 예, 예. 누구 피자 사오고, 누구 치킨 사오고. 그러니까요, 예. 괜찮다. 떡 사오세요. 떡 그렇게 좋아하시는데. 아무튼. 그 어렸을 때 제가 네. 이 얘기 했을 때 한 것 같은데 네. 어른이다 누군가가 딱 보면 아, 이 사람 어른이다 느꼈던 그 순간들이 있어요. 그 중에 네. 하나가 예전에 얘기했을 거예요. 저희 친형이 중국집에서 짜장면을 주문하지 않고 볶음밥을 주문하는 순간. 맞아요. 들은 적 있어요. 얘기했죠. 네. 그 중에 또 하나가 이사를 한 옆집에서 준 그 시루떡. 그 시루떡을 엄청 맛있는데. 시루떡을 저희 형이 맛있게 먹는 걸 보면서 어른이네 이 사람. 진짜요? 나 그 어릴 때부터 맛있었는데. 나에게 그 시루떡이라는 것은 나이를 한참 먹고 나서 그 맛을 알았어요. 거기 설탕 뿌려 먹으면 대박 맛있어요. 아, 설탕을 뿌려 먹어. 설탕 하얀 설탕 있잖아요. 그거를 접시에다가 이렇게 팍 쏟아요. 그래서 시루떡을 잘라서 하나씩 찍어 먹어. 완전. 그 생각을 왜 못했지? 그러니까 완전 이렇게 완전 그 하얗게 덮이도록 찍어야 돼요. 완전 달게. 당뇨 어택. 그럼 얼마나 맛있는데요? 아, 그 제가 떡을 맛있게 먹어본 유일한 기억이 그 뭐라 하죠? 그 떡볶이 떡 두꺼운 거, 긴 거. 가래떡. 가래떡. 가래떡을 꿀 찍어 먹을 때 처음으로. 근데 그건 진짜. 꿀 맛이지 떡 맛이 아니잖아요. 떡 꿀 맛이죠. 거기다가 떡 대신 딴 걸 찍어 먹어도 맛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건 꿀밖에 맛이 없어요. 거기다가 피규어를 찍어서 씹어도 맛있을 걸요. 노노노. 꿀이잖아. 노노노노. 그리고 가래떡에 그것도 기름으로 이렇게 구워야지. 네. 그냥 불에 구운 것도 맛있긴 한데 기름 맛이 있어야 돼요. 네네. 지글지글하게 이렇게. 행복해 보이시니까 진짜 제가 참 좋네요. 아침에 입맛 없을 때 딱 그렇게 해서 먹으면 얼마나 든든하고 맛있는데요. 이렇게 요즘 인절미도 그래서. 맛있고 어렸을 그 때 맛을 모르시는구나. 선생님은 그 어렸을 때 네. 이 사람 어른이구나 느꼈던 순간들 뭐 있어요? 딴 사람 보고 어른? 아 저는 이런 거 뭐야? 돼지고기에 비계를 드시는 분들은 어른. 맛있잖아요. 근데 이게. 저 어릴 때는 고기 진짜 좋아했는데 살코기만 먹었거든요. 아, 알아야 뭔지. 네, 한 서른 살 때까지도 살코기만 먹었어요. 그분들은 이제 삼겹살보다 네. 목살. 그치, 그치. 왜냐면 기름이 없으니까. 네, 네. 아, 그렇구나. 그런 게 있었군요. 제가 저 스스로, 아, 나 이제 어른이 되었구나라고 슬픈 예감을 처음 한 게, 재밌는 게, 세뱃돈을 더 이상 받지 못하게 되었을 때입니다. 근데 아직도 그게 받는데 좋겠네. 아, 나 결혼하고 받기 시작했어요. 아 진짜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이른 나이에 세뱃돈이 끊겼어요. 돈 벌어서 살고 근데 하긴, 결혼하니까 장인장모님이 세뱃돈을 주시고 이제 아내가 이제 있으니까 저 어머니 아버지가 또 주시면서 나도 쓱 옆에다 같이 이렇게 그 뭐야 김치의 짜투리 같은 정도 그런 거. 요즘 어떠세요? 내가 나이를 먹었다. 요거를 저는 오늘 질문 이걸로 하자. 네네네. 나이를 실감한 사실 이거 제보 받았습니다. 오늘 홍남기 선생님이 저한테 톡을 보내셔가지고 우리 이번 근황 할 것도 없는데 근황용 질문으로 이걸 해주세요. 네. 아니 저는 답을 준비 오셨. 네. 답이 있는데요. 내가 나이를 먹었다고 실감. 항상 저는 집에만 가면 나이를 실감해요. 왜냐하면 아 제가 저렇게 컸나 싶은 저희 아이들이 있잖아요. 남편이라고 할까 봐
긴장해. 아. 깜짝이야. 네, 그리고 거울을 볼 때마다 어우 진짜 나이프 들었나 봐 이 생각을 항상 느끼는데. 진짜요? 네, 어제는 어제는 제가 오랜만에 라디오를 들으면서 집으로 갔어요. 이렇게 네. 운전을 하면서 라디오를 진짜 100만 년 만에 듣는 기분이었는데. 나이 많이 드시긴 했네요. 네네. 근데 그때 나오는 프로가 그 가수 김현철님. 어? 제가 예전에 진짜 좋아했거든요. 어, 나 진짜 좋아. 노래 너무 세련됐잖아요. 어.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만드시지? 막 이랬는데. 한국의 데뷔 포스터입니다. 그니까요. 근데 이분이 오후에 MBC 라디오를 진행을 하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생각한 그 김현철 가수의 그 이미지와는 약간 이렇게 한 120도 틀어진 아재의 모습을 아 제가 아재죠 이러면서 막 하는데 어 갑자기 어 그러지 말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좀 공감 가네요. 왜냐면 김현철 씨는 제가 중학교 때 김현철의 디스크쇼. 어 맞아요. 네, 그거 듣고 밤새면서 그림 그러니까 그러니까 10시 12시입니다 그 노래 진짜 완전 세련됐잖아요. 김현철 씨 노래 중에 제일 좋아하는 곡은? 달의 몰락이죠. 아 달의 몰락 좋아하시는구나. 저는 이제 왜 그래. 아 왜 그래 그런 것도 좋죠. Who stepped on it. 그대 안에 블루 이런 거. 아 나랑 취향이 완전 다르시구나. 저는 약간 퓨전 재즈 쪽 하실 때 3집이 걸작이에요. Who stepped on it이라고 완전 그 미국 퓨전 재즈 일본 퓨전 재즈 같은 거 막 하시는데 저 다 좋아해요. 동네. 저 동네, 동네. 진짜 좋아해요. 진짜 맞아. 동네, 동네도 동, 좋아. 동네 들으면 막 크리스마스에는 이런 노래. 그리고 진짜 좋아해. 그랬는데 그분이 아이를 위한 육아 음반을 내신 적이 한번 있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때 이제 제가 마음속에서 와장창. 아, 그때 음악은 좋았으나 음악은 좋았지만 아 이제 이분이 내 형 같은 사람이 아니라 아저씨였구나 라고 아저씨 초입에 있는 제가 느꼈죠. 아니 근데 오후에 발견 들으시면 좀 더 해요. 아 그래요? 완전, 완전 완전 달라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는데 제가 네네. 더 깜짝 놀랐던 건 어제 그 들으면서 가는 그 프로그램에서 코너 속의 코너라고 하는데 뭐 라이벌 만들어주기 뭐 이런 코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어, 재밌겠는데? 옛날 가수 육각수 홍보가 기가 막혀. 홍보가 기가 막혀. 이 노래를 한 불렀던 육각수의 라이벌을 찾아주세요 하면서 육각수의 그 홍보가 기가 막혀 막 나오는 거야. 근데 어, 내가 육각수를 알고 그 노래가 나오니까 너무 흥겨운 거예요. 그죠? 차 안에서 근데 거기서 미러볼 달려있잖아요. 아, 그, 네, 거기서 그러니까 여러분 홍남주 또... 선생님 차량에 미러볼이 달려있습니다. 아니에요. 신나면 틀어요.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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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속도로에서 막 번쩍번쩍하는 차가 보이면 홍남주 선생님 차예요. 아니 근데 너무 재밌었던 건 뭐냐면 육각수의 라이벌은 누구일까요? 여러분 빨리 문자 보내주세요. 하는 순간 제가 아이 육각수의 라이벌은 녹색지대지. 아 샤파샤파 나 지금 못 누르는데 너무 아쉽다. 근데 거기 정답이 녹색지대야. 정답 맞췄어. 근데 거기서 녹색지대지 하고 나서도 아이 내가 이런 거 맞추면 안 되는데 했는데 정답이 녹색지대입니다. 딱 하는 순간 아 나 어떡하냐. 어떡하긴요. 받아들여야지. 참나 녹색지대 진짜 좋아했는데 사랑을 할 거야 그 노래 있잖아요. 그 노래도 또 따라 불러. 아 내가 너무 싫은 거예요 스스로가. 아 왜 이 노래 알고 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19 응답하라 시리즈 볼 때 그러면 다 이렇게 공감하고 막 그쵸 그러시는구나. 공감하고 아 그치 저랬지 뭐 이러면서. 근데 제일 공감 가던 때가 1988이네요 그러면. 맞죠? 1988이요? 그 박보검 씨 나왔던. 아 저 1994나 1988이 홍세엠 세대인데? 아니거든요. 1994가 제 세대. 무슨 소리세요? 아니에요? 아닌가? 1997이 제 세대인가? H.O.T가 응답하라 1997은 제 바로 아래 세대. 그 저예요. 그쵸. 맞아요. 네. 근데 1994도 그냥 저보다는 좀 높은 높은 그치요? 선배님들. 연세대학교 농구대잔치 때니까. 네네네. 팀이니까. 근데 아~ 공감은 하죠. 연세대 맞아, 맞아, 맞아. 농구팀 엄청 좋아했으니까. 그쵸 그쵸. 네. 근데 제가 그래서 어제 그 라이벌 대전 두 팀 다 맞췄어요. 답은 이제 하는 뭐였어요? 윤종신의 라이벌은? 모르겠다. 유희열이지. 아 참 지금 되게 기뻐하시는데 우세요 왜? 제가 어제 계속 운전하면서 유희열이지 하면서 아 나 또 맞히나 봐. 윤종신 씨의 라이벌이 유희열. 그렇죠 싱어송라이터. 유희열 씨는
라이터예요. 싱어송이 아니고요. 근데 노래도 가끔 불러요. 노래도 가끔. 웃기려고 부르시죠? 그 원래 윤종신 씨도 싱어송 라이터는 아니었어요. 라이터는 노래만 했었지. 윤종신 씨는 015 개건 가수로 그러니까, 시작했으니까. 그러니까 개건 가수로 시작했으니까. 희열이 형은 제가 방송을 한번 같이 했잖아요. 아무튼 거기서 정답은 유희열 씨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못 맞춘 저는 아직은 다행이 살아 아직은 괜찮네요. 에이, 나도 못 맞췄다 했어야 되는데. 녹색지대는 좋아했어요. 근데 야 나이를 실감하는 게 이런 거예요. 취향 이런 거. 에이. 옛날 아니, 옛날 가수들을 다 알고 이런 거 맞출 때. 저도 자괴감 느끼죠. 그래요? 저는 한 50년 전 가수 다 맞추는데. 전 지금 몇 살이야 그럼? 제가 나이를 실감하는 때는요, 마감할 때 같아요, 마감할 때. 체감하는 고통이 너무 달라요. 아침에 눈을 뜨는 게 너무 힘들고, 새벽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고. 그쵸, 맞아. 연속으로 밤을 셀 수 있는 날짜가 점점 줄고 있고. 밤 못 새요, 이제. 저는 진짜 밤 계속 새면서 하고 그랬는데, 다 썼나 봐요. 그래서 실감하는 때는 주로 마감할 때고, 녹색지대 같은 거 맞추는 걸로는 저는 뭐, 전혀 타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유, 이거를 타격이 있어서 막 웃다가 울다가를 반복하면 이제 늙은 거예요. 여러분 어디 고속도로에서 미러볼 보시면 아 미러볼 왜 자꾸 그래 다 믿으시잖아요. 농담입니다 여러분. 설마 홍쌤이 미러볼까진 아니에요. 아무리 울적하고 적적하시다고 어깨를 들썩이긴 하죠. 그 힙합 가수들 뮤비에 보면 차가 네. 이렇게 점프하는 거 있어요. 펌프하는 그런 거 하셨어요? 차 튜닝 해갖고 이렇게 앞코 드는 거 이렇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펌피러 펌피러 그런데 그, 예, 그 노래가 막 옛날 노래 막 육각수 이런 양현양아 응. 또 뭐죠? 학교가 싫었어 뭐 이런 언타이틀 거 이런 아 언타이틀 진짜 오랜만이다. 언타이틀 좋아했는데 와. 영턱스 클럽 그죠. 아 이러고 있습니다 아주. 다시 한번 아 되게 싫겠다 이거 듣는 소수 분들. 청취자들을 위한 저들이 코너를 진짜 싫겠다. 죄송해요. 여러분 저의 낙이 이런 겁니다. 봐줘요. 나이를 실감하는 때 여러분 어떠십니까? 지금 내가 아직 나이가 어떻다 뭐 벌써 어떻다 이런 거 실감하신 때가 있으면 네. 팟빵 댓글로 좀 보내주세요. 네 그리고 웹툰스쿨 웹툰스쿨에 메일도 보내주시고요. 맞다. 네. 숨지도 피하지도 않겠습니다. 저희 메일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한 분 분량 남았어요. 그렇죠? 뭐 잘 듣고 있다고 그런 댓글만 쓰지 마시고 웹툰스쿨 골뱅이 네이버.com 네네네 맞아요. 좀 네. 메일 좀 보내줘요. 이런 거 저 언제 나이를 느껴요? 아 점점 우리 이제 그렇게 가는 거예요? 진짜로 무슨 아 그런가? 오후 3시에 좀 너무하다. 하는 라디오 코너 같이 네네 본의 아니에서 너무 갑자기 싱글벙글 쇼로 싱글벙글 쇼 그쵸 바뀌었죠. 싱글벙글 쇼 너무한다. 본의 아니와 싱글벙글 쇼 사이에는 40년의 차이가 있거든요. 여러분 아무튼 저희 그동안 메일 많이 보내주셔가지고 덕분에 야금야금 써왔는데요. 네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소수가 듣는 거 알고 있고 근데 이렇게 너무 솔직하게 얘기하는 거 권혁주 교수님 싫어하시는데 그분 없어 보인다고 없으니까요. 없을 땐 없으게 보이는 게 맞지 않습니까? 괜히 여기서 막 아 매일 너무 많아 죽겠지만 보내주세요. 이거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저희는 솔직합니다. 네 여러분 보내주세요. 네. 자 지금부터 하나밖에 남지 않은 여러분의 메일 그리고 팟빵 댓글을 가지고 네. 오늘의 방과 후 고민활동을 시작하겠습니다. 네. 방과 후 고민 활동. 네, 박세연님께서 안녕하세요 두 분. 네. 저는 현재 미술 교사가 되기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고시생입니다. 웹툰 스쿨은 밥 먹을 때 듣습니다. 웹툰을 좋아하는 저에게는 점심과 저녁 먹을 때 같이 있어주는 포근한 친구 같은 존재. 이 라디오는 작년 졸전 준비할 때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작업할 때 주로 라디오를 듣는데. 문득 예전에 재미있게 들었던 타블로 DJ의 꿈꾸라에 꿈꾸라. 이종범 작가님이 고정 게스트로 나왔던 코너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네. 엄청난 입담을 가지고 계신 분이니 라디오 더 하시겠지? 검색하다가 웹툰스쿨을 알게 되었고 지금까지 쭉 잘 듣고 있습니다. 네, 그 뒤로 라디오를 하지 않게 됐죠, 제가. 아, 타블로 우리 블로 DJ 잘 지내시나? 웹툰 작가 준비생도 아닌 제가 죄송하게도 사연을 보내게 된 것은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졸전을 잘 마치게 이끌어주신 것에 대한 고마움의 인사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아, 네. 매일 3시간쯤 자고 5m 좀 되는 큰 버스를 그리며 동기들 실력이 드러난 건 보이는데 나만 도태되고 있다는 생각으로 엄청 지쳤던 때였어요. 만화는 아니지만 같은 미술의 범주에 있어서 그런지 작가님들이 하시는 말씀들이 저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었고
도움 덕에 힘을 내서 졸전을 무사히 마치고 졸업했습니다. 졸업식 때는 학업 우등상도 받았어요. 우와,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앞서가는 사람이 듣는 팟캐스트입니다. 한 번도 댓글을 단 적이 없는 소심한 구독자지만 그래도 용기 내서 힘이 되어주신 두 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어 메일을 보냅니다. 어떤 작품일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 첨부합니다. 교수님들 보시기에 매우 부족한 그림이라 죄송합니다. 아이고 그럴 리가요. 네. 웹툰스쿨 왕사랑 하트 러브 하트. 부디 기회가 되시면 부산의 보석 저의 최애인 아름다운 가스파드 작가님 저도 모시고 싶습니다. 네 진짜. 네 일단 박세은 청취자님 진심으로 네,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 네. 만화가가 아닌데 보내서 죄송하다고 말씀드리다니요. 저희가 감사합니다. 그럼요. 저희의 마지막 사연이었어요. 이게 한 3, 4주 전이었던 것 같은데. 네. 그대로 한나도 오지 않았던 거. 확실히 제가 이제 웹툰스쿨 언제 어떻게 들으세요 하고 청취자분들께 여쭤봤잖아요. 네. 작업할 때 많이 들으시네요. 아 그러신 것 같아요. 네. 뭐 이쪽 분야가 아니더라도 졸전이라는 것은 아무래도 마감 생활자의 일상이잖아요. 네. 밤에 이런 거 틀어놓고 들으면 좋죠. 네, 그럼요. 일단 가스파드 작가님 제가 연락을 해보겠습니다. 저랑 친한 그 사이여서 물어보면 됐는데 문제는 부산이잖아요. 네. 미안하잖아요. 그러니까. 가스파드 작가님이 혹시나 서울에 오실 일이 있는지 한번 제가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 그러면은 이렇게 납치해서. 왜? 완전 좋아서요. 오! 웬열. 난 진짜 좋아. 꼭 어떻게든 해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한마디 해주시죠. 박세은님께. 아, 네. 박세은님. 너무나 반갑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 진짜 보잘것없고 듣는 사람들만 듣는 이런 누추한 곳까지 와주셔서 잘 들어주시고 게다가 이렇게 사연까지 남겨주셔서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그리고 임용고시 준비 중이시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또 힘든 이 시험이잖아요. 몇 명 뽑지 않는 정말 고시잖아요. 네, 고시. 정말 예 고시생이신데 부디 정말 잘 되시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미술 선생님을 준비하고 계시다고 하니 네. 웹툰 작가 준비하는 것만큼 힘들고 그럼요. 빡세고 그럴 거 아니에요. 네. 잘 하시고 준비하시는 내내 또 그 지치는 기간이 길어지면 언제든 웹툰스쿨을 들어주시고요. 네. 타블로 DJ하고 같이 방송했을 때가 정말 재밌었어요. 언제예요 그게? 그거 한 10년? 2년? 네. 10년 전에는 타블로 DJ도 계셨나? 아 그때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일단은 그 꿈꾸는 라디오 꿈꾸라. 네. 꿈꾸는 라디오 12시였나요? 그런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제가 꿈꾸라에서 웹툰에 대해 얘기하는 코너였거든요. 한번 이렇게 그 땜빵? 오. 땜빵이었나? 뭘로 갔다가 말을 너무 잘해서 고정이 됐어? 고정이 돼갖고 와. 그래서 전설이 된 아직도 기억나요. 강희구 PD님 내가 너무 좋아하는 와 대박 동갑내기 PD님 멋지시다. 훈훈하고 잘생기고 멋있는 PD님이었는데 희구 PD님이 계속 나오시죠. 그래가지고 나갔다가 대박 멋지시다. 방송 자체가 끝났죠. 그래서 같이 끝났죠. 그러니까요. 타벨로 DJ님 바쁘셔가지고 예, 이제 안 하시죠. 왜냐면 그때 되게 엄청 좋은 호재들이 많았어요. 그 쇼미더머니 쇼미더머니가 아니라 그 뭐지 그 아트 프로그램에서 타벨로 DJ님이 네네네. 잘 되셔가지고 아 그때구나 한 4, 5년 만들고, 전이었나 보다 회사 만들고 막 이렇게. 네. 근데 거기서 제가 웹툰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그래 나 만화가였지 이런 느낌 되게 신났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마지막 사연을 읽었고요. 네. 팟빵 댓글 너무 오랫동안 저희가 쉬어갖고 한번 읽어드리자면 네. 뭐 하나 읽어주시죠. 해방이다님의 아 전문적인 얘기. 네. 전문적인 이야기인데 어떻게 읽을지 고민했는데 읽을까요? 읽어주시죠 뭐. 네. 네. 아무래도 불안해서 저 요즘 전공서적 다시 읽는 중입니다. 정보봉사 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정보 이용 행태의 모형 부분이 작법과 닮아 있는 걸 발견했어요. 네. 아, 정말 대단하세요. 네. 네, 혹시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정보봉사 개론, 신인수 편저 중 크게는 참고 과정의 의의 챕터, 좁게는 정보 이용 행태의 모형 챕터, 네. 정보 질문의 유형 챕터를 읽어보시면 캐릭터의 욕망을 설계하시는 데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기까지 읽고? 네. 머릿속에서 네. 그
슬픈 BJ 막 부르고 있었는데. 아 저는 근데 요 다음 네. 게 되게 저는 와다. 어우 좋은데 어. 그랬어요. 좋은데. 어떤 거요? 간단한 예를 들어. 아 예를 들자면 질문 기법 중에는 개방형 어떻게 오셨어요? 뭐가 필요하신가요? 등등 답으로 아무 말이나 가능한 질문에서 면담을 시작해서 중립형 질문. 만화 잡지 좋아하세요? 소년 점프 읽으시나요? 밍크 읽으시나요? 아니면 보물섬 좋아하시나요? 등등 특정 취향 한정 가능한 질문으로 진행한 뒤에 폐쇄형 질문. 그럼 이거 가져가시겠어요? 예, 아니요로 대답 가능한 질문으로 면담을 마무리하는 기법이 있어요. 아, 이거 토끼볼이거든요, 이게. 이렇게 점점 좁혀가고. 점점, 네. 저는 이것이 자기 욕망을 모르는 등장인물에게 욕망과 동인을 부여하는 기법과 닮아있다고 생각합니다. 웹툰 숙글에서 다루었던 여러 도구들과 이쪽 기법들을 한번 잘 짜봐야겠어요. 여러분 플롯 짜다가 지루하시면 잠깐 이렇게 딴짓 해보시는 거 추천합니다. 네, 일단은 그 이론이나 작법 같은 거 공부할 때 벌어지는 현상이 네. 다른 분야에 자기가 알고 있는 것과 연결되는 순간들이 있어요. 아, 그렇죠. 그 예시 삼아서 이해하게 되고 이런 맞아요. 식으로 왔다 갔다 하게 되는데 이분이 지금 열심히 공부와 연구를 하고 있는 네, 중이라는 네, 반증이죠. 네. 저는 해방이다님 항상 저희 업로드 할 때마다 가장 먼저 들어주시고 댓글 달아주시잖아요. 넘버원 애청자. 네, 정말 너무 감사드리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올려주시는 글을 보면 이분은 공부하셔도 되게 굉장히 잘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네. 들어요. 사고가 구조적이죠. 그러니까요. 이분이 쓰는 걸 보면 네. 체계적으로 접근하기 맞아요, 위해서 맞아요. 단계를 만들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에서 연관되는 것들을 이렇게 끌어오기가 사실 쉽지는 않아요. 그렇죠. 그게 체계적인 사고라고도 할 수 있는데 맞아요. 그런 걸 봤을 때 이분은 탐납니다. 공부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논문 같은 거 방향 잡을 때 이런 그러니까요. 거 되게 발상하기 좋은데. 그러니까요. 발상이 완전 되게 최적화돼 셔서 그러니까. 그냥 글만 쭉 쓰실 수 있다면 이론 공부하셔도 정말 이론 가려서 탐내고 있다. 진짜 저는 댓글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요. 네. 해방이다님에게 탐을 내고 있는 홍쌤. 뭐 제가 탐낸다고 해서 어떻게 되는 건 아니지만 그건 그렇죠. 네. 되게 잘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뭔가를 탐구하고 연구하고 공부하면 잘할 것 같다는 네네네. 얘기 하셨고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네, 나중에 관심 있으신 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네. 우주 최강 아티스트님께서 안녕하세요. 저는 27회 때 이종곤 작가님께 회사 관뒀다고 혼났던 지망생인데요. 제가 한 번도 혼냈어요. 아, 혼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분이 지금 여러 가지 그 배도에서 작업을 네. 마무리하셨대요. 아 축하드립니다. 네. 진짜 대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세요. 하루 4시간 알바해서 생계 유지를 위한 보급로와 작업 시간을 함께 확보한 후에 차기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기대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관리해 나가면서 하시면 네. 되지 않을까. 그럼요. 그리고 제가 사연 읽힌 후에 이종곤 작가님 조언대로 지원 사업을 찾아봤는데 네. 3월 달에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 사업이 있더라고요. 네. 많은 분들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는 분들이 있을까 해서 알려드립니다.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애청자분들. 네, 찾아보셔야 되겠네요. 네. 코마콘 KOMACON이고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네, 부천에 있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치시면 홈페이지 나옵니다. 거기에 공고나 공지사항 게시판에 가시면 지원 사업이 떠 있어요. 3월이라고 하니까 이게 올라간 시기가 약간 늦을 수도 있는데 네. 팟빵 댓글에서 미리 보신 분들은 찾아보시고 네. 끝으로 웹툰스쿨이 공개 방송을 하면 꼭 가고 싶습니다. 놓치지 않을 거예요. 놓치지 않으려고 하면 또 저희가 해야 되는데 놓칠 겁니다. 저희가 안 할 거기 때문에 이러다 하는 거 아니야 진짜? 한번 했으면 좋겠긴 한데 홍쌤 하고 싶어요? 저는 한번 뵙고 싶어요. 우리 출연자들님과 출연자들 빼고 혼자 가서 네. 홍쌤 출연자들님과 그리고 듣는 청취자님들이 만나시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거기서 이제 홍쌤을 향한 팬덤을 또 누리셔야죠. 왜 이러세요? 또 이렇게 안티질을 하세요. 지금 원탑이에요. 왜 이러세요, 진짜? 아, 맞다. 나 홍란지 선생님과 미러볼을 연결시킨 이유를 알았어요. 왜요? 홍란지 타임 했을 때 나오는 음악이 아, 하긴 미러볼 같아. 미러볼이 막 돌아가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또 우리 공개 방송 하면 네. 미러볼 켜놓고 오, 너무 좋죠. 어깨를 쓱쓱 하며 아, 또 좋다고 하시니 자, 다음 정한길님의 사연 네
얼마 전에 회사에서 스토리가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후배에게 스토리가 만들어지려면 주인공에게 갈망이 필요해 라고 아는 척했어요. 덕분에 순간 자존감이 조금 올라갔답니다. 네네. 알려주시는 내용들이 너무 어렵지도 않으면서 엄청 흥미로운 것들이라 아는 척하기에 딱 좋아요. 좋은 방송 만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정한길님은 저 마감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으셨던 네. 담당자시죠? 네, 과학동화. 네. 그리고 티포토텔링 이분 네. 사연 되게 재밌었어요. 네. 티포토텔링 웹툰 지방생이라 많은 작가분들의 인터뷰 관련 영상, 웹툰 관련 팟캐스트도 많이 들어왔는데 그 중에 최고의 컨텐츠는 웹툰 스쿨이 아닌가 싶네요. 제일 좋은 점은 롱터뷰인데 네. 웬만한 지면 기사나 인터뷰보다 심도가 있게 작가님들 얘기를 들을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의 핵심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종범 작가님의 예전 팟캐스트를 거의 다 들었는데 개인적으로 뭔가 2% 부족한 걸 느꼈어요. 그러셨겠죠. 2%밖에 안 부족했으면 제가 감사하죠. 그랬는데 웹툰 스쿨은 100% 만족해서 잘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생각해 보니까 홍란지 교수님 때문입니다. 와! 결국 감사해요. 웹툰 스쿨을 듣는 이유는 홍란지 교수님이라는 뜻이죠. 이종호 작가님 위주로 혼자 진행하는 프로였으면 필요한 정보에 꼭지만 찾아 듣거나 방송을 스킵하면서 들었을지도 모르. 예전에 다른 팟캐스트는 그렇게 했던 적도 있음. 그러나 이건 이게 짜증나요. 저기요, 이보세요. 아, 웹툰 스쿨은 이종범의 웹툰 스쿨이잖아요. 그러나 홍란지 교수님과 진행하는 이번 팟캐스트는 라디오 같이 편안하게 듣고 다시 들어도 재밌네요. 아이고, 맞아요. 그 홍란지 선생님 때문에 맞고요. 결국 홍란지 선생님을 섭외한 게 신의 한 수였다라는 이 티 포토텔링님의 아이고 감사합니다. 제가, 맞습니다. 조만간에 홍란지 웹툰 스쿨로 바꾸죠 뭐. 왜 이래요? 어머 왜 그러셔? 소심하게 삐지는. 자 그리고 돌배 작가님이 최근에 돌배 작가님이 아 돌배 작가님이 김인정 작가님 롱터뷰 잘 들었습니다. 작가님 정말 매력 만점이시네요. 여기 와서 작가들끼리 이러고 있는 거야. 야, 인정아, 인정아 네. 너도 와서 댓글 달아줘. 돌배 작가님 진짜 감사합니다. 달아주셔야 되겠다. 네. 제가 김인정 작가한테 연락해갖고 두 분 한번 만나 뵈시죠 뭐. 근데 두 분이 약간 스타일이 되게 극과 극 아니에요? 근데 네. 어떤 깊은 부분에서 저는 비슷한 심지를 느끼거든요. 그렇죠. 그건 그런데 이렇게 겉에 네. 이렇게 풍기는 뭔가 네. 그리고 이야기하는 스타일은 매우 매우 극단에 있는데 되게 잘 어울리세요. 정 반대의 캐릭터인 것 같긴 해요. 네. 정반대인데 잘 어울리시네. 울베 작가님은 약간 그 휘발성 물질같이 행동하시거든요. 확 타오르고 이렇게. 네, 모든 가만히? 게 흥이 막 이렇게. 맞아요. 맞아요. 김윤정 작가님은 꾸준하고 김윤정 작가님은 굉장히 차분하고 그러니까요. 김윤정 작가님이 그래서 흥분할 때 꿀잼이긴 한데 드문 일입니다. 흥분하실 때가 있구나. 예, 예를 들면 뭐 테라스 하우스에 대한 얘기를 할 때라거나. 아 테라스 하우스 나도 가고 싶다. 홍쌤도 그거 프로 아세요? 뭐요? 아 모르시면서 나는 집 진짜 아, 테라스 하우스 테라스 하우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TV. 아 그래요? 네. 그 얘기를 하는데 뭐 김유정 작가 내가 봐온 기간 중에 제일 신나서 얘기하네 뭐 이런. 그럴 때 참 저도 봐야겠어요. 네. 그다음 뭐 이말년 작가님 편은 엉성한 허우대님이 언제쯤 올라오냐고 하셨는데 한 달 후에? 한 달 후? 한 4주 후? 이거 올라가고 이거 그다음... 올라오고 3주 후. 네. 네, 3주 후에 올라갑니다. 네. 엉성한 허우대님, 이말년 작가님 편 재밌습니다. 네, 재밌어요. 엄청. 상당히 재밌고요. 네. 진짜 웃겼어요. 네. 자, 별로멍멍이님께서 한번 읽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매주 금요일 아르바이트 출근길마다 웹툰스쿨을 듣기 위해서 조금 일찍 일어나 버스 타고 갈 길을 걸어가는 웹툰스쿨의 애청자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웹툰스쿨을 처음 만난 건 작년 가을이었어요. 여름이 끝나갈 쯤 긴 번아웃의 터널을 지나 드디어 하고 싶은 일이 떠올랐거든요. 오래전부터 생각만 하던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었어요. 구체적으로는 이야기를 만들고 영화를 만드는 일이요. 그래서 그때부터 생각나는 대로 캐릭터들을 노트에 적어보고 그림으로 그려도 보고 수정하기도 하고 단편도 써보면서 간만에 활기를 갖고 생활했습니다.
그런데 막연하게 시작한 글쓰기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이야기 창작에 대한 고민들이 생겨나더라고요. 지금 이분 12단계대로 가고 있죠? 네, 그렇죠. 챕터 1 끝나가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네네. 그래서 답답함에 검색도 해보고 서점도 가보며 방황하던 차에 팟빵 검색창에 플롯을 쳐봤고 그때 궁극의 플롯을 만나면서 웹툰 스쿨의 매력에 빠져들었습니다. 아주 든든한 조력자를 만난 것 같았어요. 그 후로 굉장히 즐겁게 생활하고 있습니다. 네. 네. 아무쪼록 정말 유익하고 유쾌한 궁극의 플롯으로부터 시작해 매번 작가님들의 각기 다른 발자취에 매료되는 롱터뷰. 어떤 사연이든 간에 따뜻한 위로와 시원한 답변을 동시에 들을 수 있는 방과후 고민 활동. 네, 매번 좋은 작품을 영업당해 큰 즐거움을 얻어가는 홍남지 박사님의 만방연. 그리고 심지어는 재미있는 근황까지 너무나 즐겁게 듣고 있습니다. 네. 언제나 애청할 테니 건강히 금요일마다 찾아와 주세요. 아유, 감사합니다. 네. 이분이 근데 네. 댓글도 또 한 번 남겨주셨는데요. 네. 네.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웹툰 스쿨을 만드시는 모든 분을 제가 아르바이트 중인 일식집으로 초대하고 싶습니다. 야호! 근데 저희 가게에는 우라사와 나오키 작가님의 친필 그림 사인이 걸려있어요. 왜지? 대박! 되게 잘하는 음식점인가 보다. 그쵸? 네. 돈가스와 소바 그리고 연어덮밥이 맛있는 작은 맛집이에요. 평일 점심 때 여의도에 오시면 우시를 찾아주세요. 여의도 우시. 네, 웹툰 스쿨 제작진 분들께는 꼭 서비스를 드릴게요. 와, 가야겠다. 가죠. 네. 갑시다. 언제 가지? 갑시다. 조만간에 다 같이 모여서 한번 갑시다. 와, 설렌다. 그러면 그 뭐지? 락교 서비스를 좀 주시나요? 저 핑크색 생강. 락교 좋아합니다. 네. 아무튼 감사드리고요. 네. 이분 다음 읽어드릴 욕이 참 전 빵 터졌어요. 뭐야? 엉성한 허우대님. 들을만 해요. 아, 자, 감사해라. 들을만. 아, 정말 들을만 한 콘텐츠라는 게 얼마나 또 찬사입니까? 내가 언제 태어나서 누군가에게 들을만한 이야기를 해본 적이 있었나? 제 말이요. 엉성한 허우대님, 감사합니다. 게다가 저희 아무런 그 인연도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귀 기울여서 들어주시니 감사하죠. 너무 애쓰지 말아요. 왜요? 왜요? 너무 애쓰지 말아요. 아, 감사합니다. 진짜 네, 감사합니다. 네. 블루앤라이브님, 이분 거, 아, 맞아. AS. 홍란진 선생님. 제가 그랬어요? 투페이스 매니 아니에요. 투페이스요. 제가 이거 사실 녹음할 때. 아, 그랬구나. 죄송해요. 지적을 할까 하다가 너무 깐깐한 오타쿠같이 보일까봐 아, 죄송합니다. 블루앤라이브님을 깐깐한 오타쿠라고 말하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진행자로서 투페이스 매니아 아닙니다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넘어갔거든요. 네, 역시 청취자분들은 네 투페이스로 정정합니다. 배트맨 팬은 웁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읽어주시죠. 요리하는 글쟁이님, 웹소설 전공이라니 신기하고 정말 부럽네요. 아, 네, 네. 그렇죠. 웹소설 전공 기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걱정을 할 테니까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원래 만드는 사람이 걱정하고 기다리는 그럼요. 사람이 기대하는 네. 게 좋죠. 잘 될 것 같아요. 아, 그리고 문짱 91님께서 슬픈 얘기 보내주셨네요. 김태권 작가님 개그 팬 됐어요. 홍란진 선생님 목소리와 리액션 러블리. 우리 홍블리 어때요? 홍블리. 아, 진짜 완전 안티다. 진짜 대박. 하지 마세요. 홍박보다 낫다.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오. 오늘부터 웬열. 밀어야지. 홍블리. 지금 진짜 싫어요? 진짜 싫어요. 알았어요. 지금 하지 마세요. 지금 갑자기 때리는 줄 알았어요. 진짜. 죄송합니다. 이번에 좀 읽어 주시죠. 네. 홍블리 님. 정말 알았어, 안 할게요. 읽어주시죠. 아, 네. 정한길님. 아, 네. 네, 김태권 작가님 불편한 미술관 잘 읽고 있습니다. 작가님께 좋은 책 써주셔서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여기 좋은 연결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적습니다. 29일에는 작가님이 서울대에서 미술과 인권 주제로 강연도 하시더라고요. 회사 반차 내고 찾아가서 강연도 듣고 책에 사인 받으려고요. 회사 사람들에게도 책과 그리고 팟캐스트를 열심히 영업 중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한길님. 그러게요. 한길아, 너 이렇게 열심히 댓글 달아주니까 진짜 고맙다. 지인입니다. 진짜. 네. 그리고 해방의다님께서 네. 홍란재 박사님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누가 예전에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이종범 교수님 상대로 이렇게까지 밀리지 않는 분 진짜 너무 오랜만에 보네요. 제가 언제 누굴 밀었다고. 제가 많이 맞서드릴게요.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친절한 호스트인데 홍란진 선생님께 거의 처음으로 막 하지 않나? 아 그렇구나. 아니다. 어떤 교수팝을 더 막 했네요. 아 그래요? 아무튼 역시 모든 분들께서 홍란진의 웹툰스쿨이 되길 바라시는 것 같고요.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저는 매우 좋은 의견이라고 저는 볼까요? 되게 불안한 문장을 처음부터 끝까지 주어에서 서술어까지도 말하는데 그걸 다 얘기하지도 못하는 되게 목소리가 떨리시니까 주어도 제대로 없고 막 서술어도 막 빼먹고 네. 답답하실 거예요. 이종범 교수님이 계시니 제가 이렇게 마음껏 떠들고 막 맞설 수 있죠. 푸른 랩터님께서요? 어, 푸른 랩터님께서 네. 이분께서는 취미로 포켓몬고를 하면서 아, 팟캐스트를 듣고 계시대요. 아, 네. 네. 게임 평론가 조 바르가스인가? 바르가스가 네. 이런 말을 했대요. 중요한 정보는 오케이. 작품 안에 있어야 네. 한다. 네. 작품을 이해하기 위해 작품을 떠나야 한다면 그건 실패한 거다. 라고 말한 적이 있어서 공유를 해주셨고요. 아, 네. 그래서 뭐 설정지 막 이런 걸 통해서 막 설명하는 건 별로다. 네. 이야기를 들으면 자연스럽게 그 정보를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아, 거를 예, 예. 공유해주셨고 네. 개인적인 생각인데 웹툰 스쿨의 중요 부분만 정리해다가 책을 내면 작가 지망생들 사이에 잘 팔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기다려 주십시오. 기다려 주세요. 네. 마지막으로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좋은 사례 말고 나쁜 사례 어느 만화의 어느 부분에서 오늘 가르친 내용을 못 해냈는지 짚어주시면 배우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아 그렇기도 하겠네요. 근데 제가 절대로 네. 이 강의나 팟캐스트나 여기서 네. 현재 진행형인 우리 옆 현실의 작품들을 나쁜 예시로 듣는 걸 잘 안 해요. 그건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네. 창작자로서 살다 보니 그런 것도 있는데 제가 딱 두 개의 작품을 실패 사례용으로 쓰거든요. 그게 닥터 프로스트랑 투자의 왕입니다. 제 거. 제 거 두 개. 그게 제일 편하고. 그렇죠. 맞아요. 그게 뭔가 이렇게 얘기하기가 되게 힘들어질 때가 있어요. 내 작품은 괜찮은가? 라는 생각을 해보기도 하고 저는 또 나는 이게 이 작업이 얼마나 힘든 줄 아는데 그걸 함부로 이렇게 뭔가 나쁜 점만 이렇게 그렇죠. 예, 끄집어내기는 너무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뭐 네. 헐리우드의 영화까지 가면 할 수는 있어요. 저 그쵸, 그쵸. 몇 개 몇 개 할 때가 있고 그런데 이게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가 뭐 한 다리 건너 아는 사람일까 봐 욕 먹을까 봐 그렇게 안 하는 것보다는요 네. 이런 겁니다. 무언가를 판단하고 비평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저는 그 작업의 가치를 인정을 하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해보니까 저의 개인적인 얘기지만 해보니까 네. 예전에도 얘기한 적이 있어요. 어떤 게 어느 부분에서 아쉬운지를 얘기하는 게 가장 쉽더라고요. 아, 네. 구체적으로 왜 좋은지를 설명하는 게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걸 얘기하는 게 좀 공부가 된다고 생각을 네. 하고 그리고 잘한 예시는 공부가 돼요. 네. 근데 실패한 예시는요. 공부가 아, 되긴 되겠네. 자기 위한? 아, 그래. 멘탈을 잘 관리하게. 네. 자존감을 올려주는구나. 네. 아무튼 좋은 조언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의 팟빵 댓글도 다 끝났네. 네. 이렇게 쓸쓸하네. 어쩌면 좋죠? 웹툰스쿨 골뱅이 네이버.com입니다, 여러분. 보내주세요. 네. 안 보내면 뭐 안 하면 되지. 아무 말도 없어. 안 보내시면 저희 뭐 반가울 거 안 들어오면 저희가 다른 뭔가 대안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봤잖아요. 첫 번째는 저희 학과 교수님들을 이용하자. 진짜 인기 없겠다. 아니 왜 저는 재밌을 것 같기도 해요. 뭐 스토리 작가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스토리 작가의 실전 혹시 이렇게 계약하는 건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 그런. 괜찮아요? 네, 그렇죠. 그거 괜찮잖아요. 광고 활동이 망하면? 망하면? 아, 망하면으로 없어서. 하지 말고 그냥 기다리로 기다리는 동안 사연을 기다리는 동안. 아, 사연 또 올 거니까. 네네. 너무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믿습니다, 그래. 여러분. 방학. 네, 방학. 탐구생활. 탐구생활 괜찮다. 방학 네. 중에 우리가 아, 요즘 또 하나. 요즘에 하나요? 방학에 방학 숙제로 탐구생활 같은 거 하나요, 여러분? 탐구생활 저희 아들 안 갖고 오긴 하던데. 아, 나이를 실감하는 또 한 번 했습니다. 네. 저는 탐구생활 했어요. 저도 탐구생활 했어요. 네. 그거 근데 있지 않나? 왜 교장 선생님 재량으로 하는 재량 활동. 재량 활동이 뭐? 네. 그래. 창의적 재량 활동 뭐 이런 거. 뭐,
무슨 학기제 이런 거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네. 초등학교는 창의적 재량 활동이라고 교장 선생님이나 이번 학기는 제가 웹툰 연재를 하겠습니다. 이러면 재량으로 허락해 주는 거야? 학기가 아니라요. 뭐 일주일에 한 시간 정도는 뭐 만화를 배우는 걸 배울 반 뭐 이런 거 하면 예, 그런 강사분을 모시기도 하고 일주일에 하루 예, 예 하루 정도 만화를 배운다 한 시간 하루가 한 시간? 아니라 한 시간에서 일주일에 한 시간 예 야 1만 시간 하려면 얼마나 해야 되는 거야? 하여튼 좋은데요. 만약에 저희가 사연이 없으면 탐구생활이라는 소코너 급조해서 돌려막기잖아요. 내부 인력 쓰는 거. 내부 인력. 갖다 쓰고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할 수 있는 건 있죠. 할 수 있는 건 있는데 예를 들면 뭐 홍란인 선생님 이거 아시죠? 네이버 TV 이런 데서 네. 아이돌 배우가 네. 자기 이렇게 셀카로 이렇게 찍으면서 막 일상을 살잖아요. 오늘 네. 지금 일어났어요. 막 눈물이 오늘은 무슨 스케줄이 있어 가야 되는데 이런 와, 하고 그 진짜 듣기 싫겠다. 홍란인 선생님이 이제 미러볼 켜놓고 차 안에서 홍란지 선생님의 녹색지대입니다. 홍란지의 일거수일투족이라는 그거 교수님께서 먼저 하시면 제가 따라할게요. 저처럼 방송 초보가 뭐 그러니까 재미없지 막 하는 거지. 여러분 그 꼴 보기 싫으면 사연 보내요. 이러면 이런 사연 막 안 오는 거 아니야 진짜? 막 보고 싶다고? 아, 네. 근데 진짜 여러 가지 그 방안은 있어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이종범 교수님께서 워낙 또 멘토링도 많이 해주시던 분이니까 제가 생각할 때 나 진짜 싫어하는 단어인데 멘토링 내가 많이 했어 벌써. 네, 이런 것들을 좀 고민하시는 여러 가지 것들을 카테고리화해서 말씀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 아, 네. 일이죠, 뭐. 그래요. 다 일이 되는. 제가 일을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그냥 박인하 교수님 모셔다가 공공재인가요? 네. 생명 연장 프로젝트를 자꾸 고민하고 계시는데 네. 끝낼까요 그러면? 존엄한 안락사 아 맞다 저는 안락사에 반대하는 사람이지만 네. 가끔 이 패키지, 존엄사 같은 거 존엄사 그래 여러분 사연이 안 와가지고 말라주는 거는 존엄하지 않구나. 아무튼 여러분 뭐든 하겠습니다. 뭐든 할게요. 뭐 미러볼을 켜놓고 홍블리 일거수일투족을 하든 아 그리고 이런 것도 괜찮지 않을까요? 뭐야? 이미 데뷔한 작가분들의 고민을 한 분씩 이렇게 어? 약간 음성 변조하면서 안녕하세요 저는 누군데요 저는 컬러가 아니네요 네. 제가 요즘 뭐 때문에 굉장히 괴롭거든요 제가요 처음에는 이런 거 이런 거 근데 알고 봤더니 다 내부자야 다 막 권혁주 유승진 막 이런 사람들 여러분 지금 저희가 녹음하면서 회의를 하고 있네요. 죄송합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 네네. 여러분의 제보도 받습니다. 네. 웹툰스쿨이라는 학교에서 네. 이런 반도, 이런 수업도 맞아. 있으면 좋겠다. 네. 마음껏 던져주세요. 네, 던져주세요. 잘 모아다가 버릴 거 버리고 네. 잘 들을 거 들어서 아이디어 채택을 하고 네네. 아이디어가 채택된 분께는 언급을 해드릴게요. 아 교수님 에세이 친필 사인 에세이 남의 물건으로 생색내요. 이종봉 교수님의 친필 사인 에세이 한 권을 드리겠습니다. 홍란진 선생님이 괜찮은데? 네. 네? 홍란진 선생님이 네. 그걸 드리는 거야. 어 왜요? 뭘? 뭐? 저의 에세이를 뭐요? 이종봉의 에세이를 홍란진 선생님이 구매해서 보내는 걸로. 아 그렇게 되는구나. 천재적인데? 아 뭐 저는 여러분들께 이렇게 베푸는 거는 아깝지 않아요. 아 채택되신 분은 홍란진 선생님의 박사 논문 보내드립니다. 쩐다 쩐다 진짜. 와 진짜 싫겠다 그거는. 왜 싫어요? 아, 싫죠. 개그에 대해 파고든 와 홍란진 이론가 아 이렇게도 박사 따는구나 이러시는 거니까 싫겠다는구나. 저의 투자의 여왕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지금. 그렇지 않을까요? 아 사실 그거는 아닌데 석사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거는 그 전 거. 석사 논문? 내 박사 논문이 부끄럽지만 투자의 여왕보다 낫지 이런 거예요? 잘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부인하지 않을게요. 아무튼 여러분 저희가 아이디어 보내주시면 채택해서 네네 어떻게든 보답할게요. 네 맞아요. 제, 그러면 여기서 오늘 우리 뭘 한 건지 모르겠는 방과후 고민활동을 적고요. 네네 다음은 만방연 네 만방연 홍란지 소장님이 지키고 계신 만화방연구소로 가겠습니다. 넵 자려고 누웠는데 저스툰 지루한 지하철에 저스툰 자려고 누웠는데 지루한 지하철에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클래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웹툰 웹소설은 저스툰. 글라스가 타는 재미 저스툰. 홍 박사의 만화방위 연구소. 이름을 바꾼 새로운 코너 인척하는 사실은 오래된 코너. 네. 홍란지 박사님, 홍란지 소장님이 진행하시는 만화방의 연구소입니다. 밀업을 돌아가는 거 나오나요? 어, 좋은데. 이렇게 키워드를 자꾸 늘려가는 게 중요해요. 홍블리, 밀어볼이라는 키워드. 아, 진짜 사고 싶다, 밀어볼. 요즘 팔아요. 요즘에 그거 사야겠어요. 아시죠? 그 노래방 마이크 파는 거 아시죠? 네네네. 그 자체적으로 블루투스 마이크. 네. 그거 요거 이렇게 네모나게 보고 달린 마이크. 중간에 박스 달린 거. 네. 그 마이크를 사면 사은품으로 밀어볼을 주는 행사가 요즘 진행 중이던데. 오. 마이크 끝에 달려 있어요. 밀어볼. 멋지다. 조그맣게. 귀엽다. 들고 있으면 주변에 밀어볼. 해봐야지. 밀어볼. 협찬 들어오면 좋겠다. 네, 그러면 만화방 연구소 이번 시간은 뭡니까? 네, 이번 시간에는 개그 웹툰 잘 만드는 법입니다. 네. 아, 제가 원래 개그 웹툰 잘 만드는 네, 이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미루고 있었어요. 네. 네. 전공이니까 한번 요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뤄보면 좋겠다라고 막연하게만 생각했는데 네네. 제가 최근에 저한테 항상 교수님 제 개그만 좀 봐주세요 라고 하는 오는 학생이 있어요. 아, 나 또 공민우 PD 얘기하는 줄 알았네. 아, 공민우 PD님 네, 너무 잘하셔서 제가 뭐 말씀드릴 게 없어요. 그렇죠. 네. 공민우 PD는 지금 길을 잘 탔어요. 네. 네. 근데 이 친구는 작년에 그러니까 2017년에 처음 갑자기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학생인데 복학생이에요. 네네. 그래서 갑자기 문을 제 연구실 문을 두들기더니 교수님 안녕하세요. 교수님께서 개그로 전공하셨다고 하셔서 아, 무슨 도장깨기 같네요. 네. 당신이 그 사람이요? 개그로 네. 박사가 됐다는 제 만화 좀 봐주시면 안 될까요? 뭐 네네. 이러는데 오, 되게 반가운 거예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저를 뭔가 마스터로 생각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마스터 요다. 네, 너무 좋다. 그리고 아 내가 봐줄 게 뭐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봐줬는데 근데요? 이 친구가 원래는 만화를 그만두려고 했었나 봐요. 그러니까 만화에 대해서 자기는 흥미도 못 느꼈고 만화에 재능도 없으니까. 나는 만화를 안 해야겠다. 그러면서 자퇴할 생각도 했었는데 네네. 그래도 졸업은 하자라는 생각에 졸업작품은 해야 되는데 내가 뭘 할까 싶다가 개그만화는 재밌게 보고 자기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만들어 왔다는 거예요. 예예. 근데 처음에는 이 친구가 하려는 이야기가 뭔지를 잘 못 알아들었어요. 제가 그러니까 그 만화를 보면서 그래서 무슨 얘기를 제대로 못 해줬던 것 같아요. 근데 이 친구가 마스터를 찾아갔는데. 그런데 그리고 나서 한 두세 달 뒤에 갑자기 또 다시 왔어요. 그러니까 그 이후에도 해관 수련을 네, 한 번 두 번 정도 이렇게 연달아 왔다가 네. 또 나중에 보자라고 했더니 한 두 달 정도 후에 이렇게 연락이 없다고 두 달 정도 후에 다시 와서 또 다른 작품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꾸준히 했군요. 그 네, 사이에. 그리고 나서 또 몇 달 뒤에 또 가지고 왔어요. 교수님 저 이거 보여드려도 될까요? 뭐 이러면서. 그래서 당연히 되지. 그리고 너 꾸준히 잘한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며칠 전에 갑자기 아침 일찍 갑자기 이 친구가 카톡을 딱 보내더니 교수님 저 새로운 작품 올리고 있는데 이거 반응이 괜찮아서 교수님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링크를 또 보낸 거예요. 네네네. 제가 기억하기로 이 친구의 네 번째 작품이거든요. 제가 네. 본 것만. 그런데 그 앞에 있는 세 개가 네. 다 이게 중간에 끝난 게 아니고 끝을 냈어요, 사실. 중간에 끝났던 것 같아요. 네네. 네. 근데 네 번째 작품을 봤는데 이 친구가 되게 많이 성장했다라는 게 그때서야 갑자기 확 느껴지면서 얼마나 좋을까? 네. 그러니까 웃기는 것보다는 이제는 이 친구가 말하려고 하는 게 알아듣겠는 거예요. 전달이 됐군요. 네, 전달이 돼요. 전달력이 좋아진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만화 연출법에 대해서 이 친구는 알게 모르게 반복하면서 이게 조금씩 익숙해졌던 모양이에요. 이것 봐. 네. 반복해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제가 네. 진짜 그걸 보고 너 진짜 많이 늘었다. 네. 이제 네가 하는 이야기 전달은 정말 잘하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막 칭찬을 했어요. 했더니 아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럼 웃기는 건요? 근데 아직 김태권 작가님 같은 네. 상황인데요? 아직 웃기는 건 좀 그래서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을까요? 막 이거 너무 급한 거예요. 이 친구는 처음에 그쵸. 저를 만났을 때부터 교수님 어떻게 하면 웃길 수 있나요?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진짜 궁금했거든요. 질문인데, 네, 그래서 아 내가 너한테 이 대답에 정말
대답할 수 있는 정답 하나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렇죠. 네, 너무 답답했거든요. 근데 어제 제가 그 어제랬나 최근에 그 친구가 다시 네 번째 만화를 올린 걸 보고 네. 제가 좀 깨달은 바가 있어요. 아, 개그 웹툰을 처음 시작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는 네네. 지망생들에게는 이 얘기는 해줄 수 있겠다. 너무 흥미진진해요. 네, 네. 너무 궁금하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듯이 경계 요소를 피해라라는 그렇죠. 거. 네. 사람들이 대부분 누군가를 웃기고 싶으면 그 목적이 너무 강해요. 그렇죠. 저 사람을 웃게 만들어야 돼라고 하는 이 마음이 처음에는 장난이었을지 모르지만 나중에 이 목적이 확고해지면은 진지하게 변해서 정말 무리수를 많이 던지거든요. 네, 네. 그렇게 되면 되게 위험해져요. 일단은 가장 웃기고 싶은 욕망으로 가득한 존재가 한국에 어디 있는지 어디 많이 있는지 아세요? 어디 있나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 네. 남학생들과 있으면 네. 반 아이들을 웃기게 만드는데 인생을 바친 아이들이 몇 명 있어요. 네. 근데 대부분 수업 시간에 아이들이 빵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럼 되게 행복해하죠. 네네네네. 근데 그때 뭘 가지고 웃기는지 아세요? 흉내 내기. 앞에 있는 선생을 인격살인하면서 웃기는 그러니까요. 맞아요. 누군가를 죽이면서 웃기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맞아요. 그게 개그가 가지고 있는 매우 위험한 부분이라고 그쵸, 저희가 맞아요. 지난 시간에 얘기를 네네네. 했죠. 네. 그래서 이게 너무 장난스러운 공격성이어야 되는데 위험한 공격성이 될 경우에는 사람들이 웃는 게 아니라 그 기분이 나빠한다. 이거는 완전 정반대의 감정을 건드리게 된다. 선생이 학생들을 웃길 때도 제일 경계해야 될 부분인데 아, 그쵸. 네, 어떤 맞아요. 특정 학생에게 어떤 장난스러운 공격성이라고 본인은 믿고 있지만 사실은 큰 상처를 줄 때도 있잖아요. 그럼요. 네. 웃기려는 시도는 나를 망가뜨리면서 하는 게 제일 낫다. 맞아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네. 개그 웹툰이라고 했을 때 형식이 굉장히 중요한데, 네네네. 웹툰의 어떤 장르별 구분 말고, 그러니까 소재나 주제적인 장르 구분 말고. 또 형식적인 구분의 장르가 있어요. 뭐 네. 에피소드형이랄지 옴니버스형이랄지 그렇죠, 그렇죠. 네, 그 형식이 있는데. 아 지금 이거 여러분 그 이제 학자로서 말씀을 하시는 네네네. 부분이니까 제가 중간 중간에 제가 자막을 넣을게요. 네. 만화를 구분하려고 할 때 내용상이나 소재상으로 구분하는 방법이 하나 있죠. 네. 호러, 스포츠, 그쵸. 연애물. 네. 뭐 근데 형식으로 나누면 단편, 중편, 네. 장편, 옴니버스, 연작 이런 걸 말씀하시는 거죠? 맞아요. 네. 네. 그런데 그 중에서 에피소드형은 단편적으로 한 화의 모든 내용이 다 끝나는 것을 예를 들면 이말년 시리즈, 그렇죠? 네, 뭐 조석님의 마음의 소리, 네 이런 아니면 것들. 아까 얘기했던 부산의 슈퍼스타 가스파드님의 선천적을간이들, 그렇죠? 네. 뭐. 네, 이런 작품들이 에피소드형인데 에피소드형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요. 아, 그 유리하군요. 네. 왜냐하면 네. 많은 분들이 그러니까 그 보시는 독자분들이 만화를 웹툰을 고르실 때 의외로 소재로 고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그 이외에 지금 제가 얘기한 형식적 구분으로 선택해서 들어오시는 분도 많다고 들었어요. 아. 그래서 제가 저번에 권혁주 교수님께 근데요 네이버는 에피소드랑 옴니버스 왜 구분해요? 이거 많이 들어와요? 이걸로 구분해서 들어온 사람이 많아요? 저는 없을 것 같아요 라고 얘기했더니 네네. 되게 많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하게 여기서 카테고리화 되어 있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셔서 여기서 잠깐 학자에게 네. 질문이 있습니다. 옴니버스와 에피소드 네. 형식의 차이는 뭔가요?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하죠. 그쵸. 네, 왜냐하면 딱 잘라지지가 않잖아요. 딱 잘라지지 않는데요. 왜냐하면 캐릭터가 똑같은 캐릭터가 계속 나온다는 공통점도 있고요. 그리고 이야기가 단편하고 중편이듯이 그러니까 한 화에 끝나거나 사실 에피소드형도 상중하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네다섯 편에 끝나는 화도 있는데 네. 제가 보기에는 에피소드형은 3화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요. 모든 하나의 에피소드가 문제가 생겨서 해결이 될 때까지 이말년 시리즈에서 그 네. 불타는 버스 상중하 이런 네네네네. 식으로 딱 하나의 에피소드가 네네. 아주 길어지지 않는다. 아주 길어지지 않는다. 네네. 굉장히 좀 짧게 뭐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멸런 시리즈는 조금 더 길게 나오는 화도 물론 있었죠. 네, 있었죠. 불량 실패로 인해서. 네. 네. 그런데 옴니버스는 한 화에 끝나는 걸 목표로 하지 않아요. 네. 옴니버스는 그러니까 연재형과 비슷하지만 하나의 사건이 한 중편 정도의 길이를 갖고 주제가 좀 다르거나 아니면 네네. 거기에서 뭐 다섯 명의 주인공이 있는데 처음에는 뭐 이종범한테 집중했다가 그 다음에는 홍남지의 사연에 집중했다가 내가 좋아하는 형식이네. 네, 이런 식이 옴니버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들어오시는 선택하시는 독자들의 마음가짐에 좀 집중해봤어요. 연재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헤비 유저들이 많아요. 예전부터 연재물들을 보면서 많이 익숙했던 독자들. 그러니까 만화 볼 때도 난 지금부터 볼 거야. 앉아서 네. 쫙 보고. 예전에 예, 예전부터 만화를 많이 봤으니까 그런 만화 스타일에 너무 익숙하신 분들. 네. 네.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그러니까 일반적인 아, 나 진짜 시간 좀 때우려고 하는데 웹툰 좀 볼까? 뭐 이런 식의 가벼운 마음 있잖아요. 네네네. 아, 나에게 좀 즐거움을 웃기는 즐거움을 줬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은 분명히 에피소드형에 다가갈 것 같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그 이전과 그 이후에 대한 어떤 예측이나 또 그 이전 거에 대한 상호 텍스트성을 별로 그렇게 기억하고 싶지 않은 독자들이 있을 좀 거란 더 말이죠. 부담이 없군요. 네, 부담이 없죠. 뭐, 이건 이제 웹툰을 소비하는 양식에 대한 얘기인데 그쵸? 웃긴 거 말고 다른 걸 원하시는 분들도 있죠. 예를 네. 들면 오성도 작가 기기괴괴 이런 거 네네네. 보시는 분들은 네. 에피소드 그건 옴니버스형이죠. 옴니버스형인데 네. 오 웃기려는 게 아니라 네. 약간 그 섬뜩함 뭐 네네네. 이런 것들 원하시는 분들이죠. 네. 아무튼 이 사람들은 일상 속에서 되게 짧게 자주 웹툰을 소비하는 사람들의 네, 양식. 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에피소드형 아까 옴니버스랑 뭐가 다르냐고 했는데 여기서 살짝 정정은 그러니까 에피소드형과 옴니버스형의 주인공 원래 설정되었던 주인공들 쭉 나오는 건 맞는데 네네. 그 옴니버스형은 그 주인공이 돌아가면서 나올 수도 있고 기기개개처럼 주인공이 아예 새롭게 그렇죠, 바뀔 그렇죠. 수도 있다라는 점이 연작이죠, 연작. 네네네. 네. 그냥 어떤 한 가지 카테고리 안에서의 뭐 다양한 인간 캐릭터들이 나와서 이도준지의 토미에 이런 네네. 거는 토미에라는 인물 그쵸, 그쵸. 늘 박혀있지만 네. 다 다르잖아요. 다 다른 이야기나 네, 다른 세계관이 나올 수도 있다는 거죠. 예, 예, 같은 예. 주제로. 네, 그건 살짝 정정하고요. 네. 근데 이 상호 텍스트성이라는 게 뭐라고요? 상호 텍스트성. 어, 네. 네. 이게 세 번만 해보세요. 상호 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 상호 텍스트성. 또 한다. 네. 내가 너무 이러니까 홍불리란 말을 듣는 겁니다. 아, 그런 거예요? 거기서 네. 한 너 저한테 한 방 해야죠. 네. 착해가지고 시키대로 하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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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상호 텍스트성이 뭐냐면 나 이제. 상호 텍스트성 나올 때마다 네, 상호 텍스트성은 네. 그러니까 우리가 책을 읽을 때 가령 뭐 닥터 프로스트를 읽을 때 거기에 나오는 어떤 특정 직업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른다면 네, 네 그걸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럼요. 네, 그래서 만일 근데 이 직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그 만화를 보게 되면 그 직업이 나오는 만화를 보게 되면 조금 더 재밌게 즐길 수 있죠. 보통 욕을 하는데요. 이렇지 않은데요. 네, 뭐 그럴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근데 이 상호 텍스트성이 잘만 다듬으면 되게 웃기는 요소로 웃기는 요소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네. 잘못 활용하면 굉장히 재미없게 돼요. 예를 들면 김태권 작가님의 개그요? 그 가끔 던지시는 하이 개그 있잖아요. 아, 네, 네. 네, 근데 이분은 뭐 웃기려고 막 무슨 막 이론가들 이러면 막 툭툭 내뱉으시는데 그걸 모르는 사람들은 저분이 누구지? 아, 네. 한참 생각하게 되고 그렇죠? 가령 또 막 찾아봐요. 검색해요. 그럼 이 순간 개그는 실패한 게 되잖아요. 이렇게 잔인한 분이었어요? 홍란지 선생님 소장님 다시더니 사람은 죄송해요. 선곳이 달라지면 보이는 게 달라진다고. 네. 야, 그래서 잔인하다. 네 상호 텍스트성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내 작품을 보는 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을 때 그것을 이용해서 네. 웃기는 것으로 만들 때 네. 그게 굉장히 효과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누구나가 다 알고 있는 짤방으로 패러디를 만들 때 맞습니다. 내가 고자라니라든지 내가 너 잡으러 간다. 뭐 그런, 아, 네. 잡았다 요놈 같은 네. 거 아니면 뭐 그 네. 그 작가님의 유명한 조삼모사 패러디라거나. 네네. 네, 그런 것들. 상호 텍스트성. 네. 그래서 인터넷상에서의 문화가 인터넷 안에서만 소비되는 경향이 있는 그쵸, 게 그쵸. 짧은 네. 공유 때문이잖아요. 네, 맞아요. 여기서 한 가지 첨언을 좀 하고 싶어지네요. 네. 이 상호 텍스트성을 올리고 싶어서 많은 그 계급 꿈나무들이 경계 요소를 써버립니다. 즉 상호 텍스트성. 우리 반 애들이 모두 아는 사람을 가지고 웃겨야 그쵸. 되니까 특정한 사람을 가지고 웃기고 그래서 그 사람을 상처 주는. 그렇죠. 기분 나쁘게 하는. 이 두 개가 약간 그 동시에 만족시키려면 좀 어렵지만 그래야만 한다. 네네네. 네. 네. 그래서 이런 상호 텍스트성을 굉장히 잘 이용을 해야 되는데 상호 텍스트성을 지금 이해하셨듯이 그냥 처음 일반인이 아, 나 웹툰 한번 보고 싶어. 재미있는 걸 보고 싶어라고 했을 때 상호 텍스트성에 대한 어떤 것
상호택스트성이 이분들이 갖고 계실까라는 점에서는 의문이 생기는 거죠. 그 네. 이전에 어떤 만화에 대한 경험이나 아니면 인터넷 헤비 유저들이나 아는 그런 짤방이나 이런 것들을 이분들이 잘 알 수 있을까? 네. 그리고 이 연계된 그 이전화에서부터 이 캐릭터들이 어떤 식으로 나와 있었는지 그것에 대한 인물 관계 구조 같은 것들이 만약에 너무나 촘촘하게 박혀있는 연재물이라면 쉽게 못 다가올 거라는 거죠. 예전에 제 학생 중에 한 명이 작품 피드백을 받기 위해 가져왔던 개그 만화가 첫 번째로는 에피소드 형식이 아니었고요. 극화 형식이었고요. 두 번째로는 상호 텍스트성이 약간 떨어졌는데 제가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때 내가 그 학생의 원고를 보고 왜 웃지 못했나에 대한 설명이 지금 돼요. 지금 아는 거 그때도 알았더라면 조금 더 좋은 조언을 해줬을 텐데 미안하다 얘기. 네, 그래서 제가 연구를 할 때 에피소드형이랑 그 연재물 형식이랑 두 가지를 검색해 이렇게 좀 많이 연결을 해봤는데 웃기기가 힘들어요 연재물에서. 어렵죠. 되게 어려워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연재물들이 웃기려고 할 때는 완전히 진짜 극화체로 가다가 갑자기 만화체로 줄어들면서 그런 식의 웃음이 나게 하는 교수님도 그런 거 잘 쓰시잖아요. 네, 갑자기 네. 대포름에. 네네네. 흔히 독자들이 이제 SD 캐릭터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면서 뭔가 전환시키잖아요. 그 어떤 긴장감을 갑자기 해소시키는 역할을 많이 하잖아요. 제가 이제 에피소드 하나 큰 거 끝나고 나면 네. 그 다음에 4컷 만화 연작으로 네, 한 네, 줄을 네. 때우잖아요. 네. 취재 기간이 필요해서 맞아요, 그게 네. 그림체도 바뀌고 다 바뀌고 네, 네, 에피소드로 네. 바뀌죠. 네. 그런 거군요. 뭐 희극적 휴직이라고도 할 수가 있어요. 아, 근데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 멋있다. 네. 휴재. 휴직. 때웠네. 이게 아니야. 이렇게 하면 욕먹는데 네. 네. 희극적 휴직. 긴장감을 고조시켰던 것을 조금 편안하게 돌리기 위해서. 역시. 이것도 예 희극적인 어떤 접근에 의해서 가능한 것인데 네. 그래서 그 개그라는 것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일 수도 있으면서도 안 써도 될 만한 것들은 이런 상호 텍스트성인데 접근하는 독자들이 부담이 느낄 정도의 상호 텍스트성은 없어야 하는데 네. 형식에서는 에피소드형이 그나마 덜한 것 같다. 그러니까 한 번에 끝나는 아주 네. 짧게 그냥 끊어치는 네. 그런 식의 만화로 접근을 하시는 게 웹툰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겠다. 정리하면 네. 에피소드 형식으로 도전하면 유리하다. 네. 유리하다.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라예요. 네. 오늘 네. 완전 꿀팁인데요. 진짜. 개그만화하고. 진짜예요? 와 진짜 꿀팁인데 네. 이거. 그럼요. 네. 그래서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하라는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좀 경계해야 할 요소들이랑 좀 많이 맞닿아 있기는 한데 네. 이게 남을 정말 기분 나쁘게 웃기는 게 아니라면 웃음에는 여러 가지 성격이 있어요. 네. 아주 깔깔대면서 웃는 박장대소나 뭐 파한대소 이런 그쵸. 것들이 있지만 썩소도 있고 네, 네 맞아요. 조롱에서 오는 비틀린 웃음도 네, 있고. 그런 웃음도 있고 비하적인 웃음도 있지만 유병재 씨의 코미디를 제가 좋아하는 이유는 웃다가 슬퍼지기 때문입니다. 짠해지죠. 네. 하하 그래 뭐 아 근데 맞는데 네네 네 맞아요. 네. 이제 그런데 여기서 공감에서 오는 웃음도 물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공감에서 오는 즐거움 이 즐거움이라는 측면에서 어떤 코믹이나 개그로 나아갈 수 있는 어떤 작은 그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어허. 그런데 이 공감 같은 경우는 모두가 일상에서 겪는 이야기에서 나오는 것들에서 우리가 공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일상에 네. 자기 일상에서 벌어진 일들에서 접근을 처음에 해보시게 되면 맞아. 이게 좀 뻗어나가기가 좀 쉽습니다. 레고 밟는 컷 그리면 모두가 아파하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면서 아유 나도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웃게 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공감에서 오는 즐거움이나 웃음에서부터 시작을 해라. 그러면 조금 더 쉽게 접근을 할 수가 있다. 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여기서 누군가를 꼭 출연시켜야 되거나 누군가를 조롱하게 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는데 그때는 차라리 나를 조롱해라. 아까 네. 제가 저 나이 든 거 티 너무 뭐 이런 식으로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네. 그러니까 나를 조롱하게 되면 최소한 남은 공격 성을 남에게 공격하진 않게 된다. 가끔 저 그런 네. 것도 근데 걱정될 때가 있어요. 네. 저를 조롱할 때 저하고 비슷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함께 그쵸. 조롱받을까 봐 걱정할 때도 그럴 있는데 그럴 수도 있고 그 참 네. 참 고민을 많이 해야 되죠. 네네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것도 줄타기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데 언제 어디서나 경계 요소는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굉장히 여러분들이 개그를 만들 때는 항상 그 경계가 어디에 있는지 내가 무리하고 있나
그러니까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혹시 무리한 건 아닌가? 너무 내가 웃기려는 마음에. 그래서 저는 아까 저한테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서 저한테 네 번이나 찾아온 그 친구를 중간에는 되게 뭐라고 한 적이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 친구가 웃기려는 노력을 하다 보니까 누군가가 기분이 나빠 특정인들이 기분 나빠 할 만한 개그가 있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직접적으로는 얘기를 안 하고 약간 돌려서 얘기하는데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보통 모릅니다. 잘. 네, 그래서 아니 근데 이렇게 하면은 기분이 나빠질 수 있어. 이거는 좀 피해야 될 것 같아라고 네. 직접적으로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 한 거예요 지금? 포근하다 정말. 그런가요? 네. 근데 그 친구는 교수님 저한테 욕하셔도 돼요. 교수님 욕해주세요. 차라리. 욕해다. 네, 그건 그래서, 약간. 아니 내가 그렇다고 어떻게 너한테 네 작품을 보고 욕을 해. 그래도 이렇게 만든 게 어디냐. 뭐 이런. 욕해주세요. 네. 근데 되게 네. 뭔가 확실하게 점프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되게 목적이 강했어요. 야망이 있었군요. 네. 근데 제가 그 친구한테 이번에 무슨 얘기를 해줬냐면 칭찬과 함께. 있지 네가 이 작품을 끝내고서 다음작이나 다음 작품에서는 힘을 뺄 수 있을 것 같아 이 얘기를 해줬어요. 네네네. 그러니까 네가 지금 웃기려는 욕망이 되게 대단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네가 이제는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까지는 성공했어. 근데 그 다음 단계는 네가 이제는 웃기려는 그런 의지를 살짝 버리고 힘을 빼봐. 어깨에 힘을 빼봐. 공기 반 소리 반 어깨를 축 늘어뜨리고 HNJ. 소리를 내려고 해봐. JY 그리고 저의 정말 힘을 주려고 할 때 나 잘 불러 라고 이봐 나 개그 잘하지 이렇게 힘줘야 될 때 그때 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 얘기를 해줬어요. 기가 막히네요. 네, 근데 그게 그 이야기를 해주면서 저도 이렇게 아 그래 이거지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네 번째 팁인데, 그러니까 이것도 어차피 개그 웹툰도 웹툰이에요, 만화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화라는 것의 연출법을 익히지 않고 개그를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려야 돼요.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정극 극화 콘티를 짜는 걸 해도 안 되니까 네. 개그만 하나 그려야겠다라고 네. 속으로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있습니다. 네. 이거 그림 못 그리니까 스토리 작가 해야지랑 비슷한 네. 틀린 얘기죠. 네네. 네. 네. 그런데 개그는 이야기의 전달 방법 중에 하나지 하나의 독립된 장르로만 이것들이 그냥 이거는 어떻게 보면 말하기의 기술이나 마찬가지인 그렇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수사법이에요. 말을 어떻게 내가 전달할 때 내 말을 집중하게 할 수 있을까? 네네. 그 중에 하나가 개그예요. 예를 들어 마이크를 쓰지 않았던 연극계 시대에 네. 무대 위에서 연기를 하는 배우들이 네. 무서운 연기, 감초 연기, 개그 연기 뭘 하건 간에 동일하게 연습하는 건 발성이죠. 그렇죠. 왜냐하면 웃긴 대사를 했는데 관객들이 아무도 못 들어. 그럼 이제 의미가 없으니까. 맞아요. 그런 것처럼. 네, 그런 것처럼. 개그 만화를 할 거여도 만화의 기본은 배울 필요가 있다. 그럼요. 있다. 연출에 대한 것들은 적어도 자기가 무슨 이야기를 할 건지에 대한 연출은 확보를 한 다음에. 그렇죠. 네, 그 테크닉은 갖고 있는 다음에 내가 이 이야기를 어떻게 전달하지? 그게 바로 개그의 선택이 될 수 있는 그런 순서라는 거죠. 자, 여기서 말하는 그 만화의 기본 연출법이란 과연 그럼 어떤 거냐? 요 문제는 또 다른 이야기지만 요 대전제는 굉장히 좀 공감합니다. 네. 그래서 이야기 전달력이 떨어지면 개그는 백중백패라고 그렇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너무 웃긴 얘기인데 웅얼웅얼하면 안 들리거든요. 그럼 뭐라고? 그럼요, 뭐라 그럼요. 그런 거야? 네. 아, 그런 거야? 웃을 타이밍 지나갔죠?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야기를 할 때 듣는 사람을 웃기고 싶으면 과장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일부러 덤덤하게 할 수도 네, 있고 그리고 또 흉내를 내기를 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그쵸. 네,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방식에서 이게 웃음을 유발을 시킬 목적인지가 딱 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네요.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이 이야기를 정말 건조하게 정보만 딱 듣게 하고 싶어요. 그럴 네. 경우에는 과장도 안 하고 과소도 그렇죠. 안 하고 그렇죠. 흉내 내기도 안 하겠죠. 바스트샷에서 중간 크기의 컷으로 네. 딱딱딱 하겠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말하기 방식의 수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수사법? 수사법 중에 하나가 개그다. 하긴 말 잘하는 사람들은 네. 꼭 웃긴 사람이 아닌데도 자잘하게 맞아요. 웃게 할 수 있죠. 네네.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네, 수사법이라고 하면서 접근을 하셔야지 정말 발성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말하기의 어떤 수사법부터 배우려고 한다는 것은 걸음마도 안 뗀 아이가 자전거를 탄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다. 그러네요. 라는 거죠. 네. 네. 야, 오늘 진짜 네. 홍란지 선생님. 네. 괜찮았어요? 저의 선생님이 되어 주세요. 와, 갑자기 또 안티로 변하셨다. 왜? 아, 진짜요. 저는 개그에 대한 마음을 비워놓은 지 오래입니다. 네, 네. 저는 진짜로 개그에 대해서
욕심이 없던 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개그 만화를 그릴 수 없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고 실제로 그래서 개그 만화 원고를 누가 들고 오면 처음부터 얘기해요. 내 만화 봤죠. 그런 걸 그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해줄 수 있는 말이 많지 않을 거예요. 이렇게 시작을 할 정도로. 근데 오늘 들으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 있게 가이드를 해줬던 사람조차 없었어요.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네. 누군가의 마스터, 개그 마스터로. 네, 다행입니다. 근데 아... 저도 이 이상은 사실 개인의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 그렇죠. 네, 그렇죠. 개인의 재능과 개인의 어떤 취향이나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재능? 그렇죠. 여기에 문제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건 좀 안타까워요. 근데 그건 네. 뭐 모든 작품이 건축을 예를 들면 네. 모든 건축은 달라야죠. 하지만 모든 건축은 땅에 짓잖아요. 그럼요. 토목은 네. 언제나 일치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건 토목에 해당한 거라고 네, 믿고요. 네. 그 위에 올리는 개그라는 건축물은 각자 열심히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요. 네, 네. 하지만 거기다 지으면 곧 무너져 임마 이런 얘기로 알아들으시면 좋을 네. 것 같아요. 적어도 네. 어떤 집안에는 세우지 마라. 맞아요. 이런 것들로 네.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그리고 어떤 나무를 쓰면 좀 더 좋을걸? 뭐 이런 거. 끝내줍니다. 와 오늘 진짜. 거기까지. 만화방의 연구소 역시 이름이 많은 걸 결정한다고? 박사님 네. 소장님 다셨더니 갑자기 막 진짜로 만화방의를 하셨습니다. 아, 저희 학생들 덕분인 것 같아요. 학생들이 야. 가끔씩 이렇게 아 그치? 그래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야 됐겠구나 라는 것들을 많이 힌트를 주는 것 같아요. 여러분 청강대 오시면 이런 분들에게 배워요. 그럼요. 또 일한다 또. 네, 오늘의 만화방의 연구소는요 네. 개그 만화를 그리는데 정말로 피와 살이 되는 팁 네. 크게 네 가지 정도로 정리된 네. 가이드라인을 전달해 주셨습니다. 네. 정리를 잠깐 해볼까요? 네. 첫 번째 개그의 경계 요소를 경계하라. 네. 우리 예전에 얘기했었죠. 맞습니다. 장난스러운 공격성에 그치는지를 체크해라. 네. 두 번째 저 외워보려고요 네. 지금 저. 두 번째가 상호 텍스트성 을 잘 인지해라. 상호 텍스트성이 너무 없거나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에피소드 형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유리하다. 네네. 이게 두 번째였고요. 네. 세 번째가 자기 자신의 이야기에서 시작해보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맞아요. 네 번째가 아무리 개그 만화를 그리려고 해도 만화의 기본에 대해서는 알아야 된다. 네. 하나하나 주옥 같고 하나만 한 얘기가 아니 하나하나 네네. 아 정말 너무 도움 많이 됐습니다. 네. 다행이네요. 들으시는 분들 이 많은 반응을 해주실 것 같고요. 네. 실제로 지금 여기저기 게시판이나 그런 데서 독자들을 만나고 계시는 웹툰 꿈나무 분들, 네. 개그 만화를 노리고 계신 분들, 공유노 PD를 비롯하여 뭐 그런 분들 한번 체크해 보면 좋을 만한 체크리스트로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오늘 너무 저는 포만감이 드네요. 그래 자투리 코너는 역시 만방에는 아니었어. 아니죠 구석에 있어도 괜찮아요. 웹툰 스쿨이 네. 학교라면 대문에 해당하는 만방연. 아니죠 대문은 궁풀. 저는 이제 창고. 곳간. 교수님은 곳간. 아, 학교에는 곳간이 없으니까. 네. 아, 그런가? 학교에 곳간이 어디야? 학교에 왜 곳간이 있어요? 아니면 재무부. 학교에 재무부 없죠? 아, 뭘로 하지? 없어요. 학교에 저 교장실? 제가 있는 곳이요? 응, 교장실. 아, 그렇게 악의 축. 교무부장님. 어떻게 해도 안 돼. 저는 그 구석에 있는 철봉 같은 거 할게요. 자, 오늘의 웹툰 스쿨, 오늘의 방과후 활동과 네. 만방연도 이렇게 정리를 할까 합니다. 오늘 어떠셨어요? 아, 오늘 아주 그냥 현란했습니다. 아, 오늘 되게 시간이 어떻게 잘 지나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사실. 아까 우리 고민사연 끝나고 나서 네. 뭐라는지 아세요, 홍쌤이? 오, 그래도 어떻게 47분이나 때웠네요. 죄송해요. 아니 제가 시간이 네. 아, 그렇게 안 될 줄 알고 되게 고민을 했었거든요. 사연이 너무 없어서. 지금 저희 아주 알차게 했습니다. 한 네. 시간 거의 한 시간 15분 20분. 네, 네 그래서 아 전보다 굉장히 너무 퀄리티가 떨어지면 어쩌지 너무 걱정을 하면서 여기 그 녹음을 시작했는데 아 무슨 말씀이에요? 아, 그래도 조금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시간을 그래도 허비한 것 같진 않다. 겸손도 참 저 정도로 하면 참 저는 이제 버스킹 하려고 막 좌판 깔았는데 머라이어 캐리가 왔어요. 와 그냥. 어떡해 너무, 여러분 너무, 진짜 안티 제대로시죠. 너무 신나게 들었고요. 네. 제 말에 동의하는 사람들은 팟빵 댓글로 달아주시고요. 네. 달려도 안 달려도 난 잃을 게 없어. 저러니까 그러니까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정말로 포만감이 많이 들었던 네네. 화였고요. 네. 저희는 오늘 그 청강문화산업대학교 만화콘텐츠스쿨 학생 MT 날이잖아요. 아 맞아요. 그래서 네. 이따가 교수님들이 모두 다 인솔자로 같이 가야만 하는 네
가야만 하는 상황이라서 다트판을 들고 가려고요. 저녁에 아, 진짜 다트판. 놀랐어요. 저 큰 네. 다트판을. 아유, 동료 교수님들이 얼마나 좋아하시는데요. 가가지고 또 이제 아이들 안전하게 인솔한 다음에 다트나 꽂고 놀아야죠. 아, 근데 진짜 너무 좋아하세요. 정말. 진짜 좋아하시죠. 어린아이들처럼 점심시간만 되면은 아하하하 탁탁 소리가. 그러게 말입니다. 아, 참. 네. 아니다. 다트판 가져가서 네. 이제 교수님들 즐기시는 동안 전 작업해야죠. 거기서 옆에서 열심히 스토리 쓰고. 자, 여러분. 과연 이번 편도 재밌게 잘 들어주시길 바라면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청아문화산업대학교가 주최하는 주관하는 작가들의 팟캐스트 이종범의 웹툰스쿨의 반가운 활동과 만화방의 연구소였습니다. 네. 지금까지 만화가 이종범이었고요. 저는 홍난지였습니다. 다음 주에 뵐게요.